네, 안녕하세요. 텃밭 유랑민입니다. 오늘은 예. 요걸 얻어왔어요. 형님 네에서 쓰던 건데 여기다 이렇게 놓고 쓸라 하다가 여기는 어차피 물통하고 나중에 뭔가를 위치시키려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요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요쪽 여기를 이거를 뭐 지지대를 세우든지 해서 약간 안쪽으로 밀고 여기를 평탄화해서 요 놈을 놓을까 합니다. 요 옆에를 이렇게 털을 파서 예, 요렇게 집을 위치했습니다. 집을 한 3분의 1쯤 안 되게 땅이 묻었는데 이거 묻었는 거는 이제 겨울이 되면 그냥 플라스틱이 상부로 노출되어 있으면 많이 추워요. 엄청 춥기 때문에 이 옆면 해봐야 겨우 바람만 막아주는 용도인데 바람만 막아준다 해도 바람이 어차피 들어와요. 그리고 밑에서도 이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고 이러면 엄청 춥기 때문에 요 안에도 이제 좀 따뜻하게 깔아주고 이거를 땅에 조금 묻어주면 어느 정도 온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렇게 뭐 잘 들락날락 거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것도 뭐 어차피 고양이 그 담던 용도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안에도 좀 꾸미고 일단은 여기 저 하우스 앞에 갖다 놨던 그 밥통을 요 옆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먹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드러운 상토를 좀 많이 쌓아 둘 거예요. 뭐 밭에 돌아다니면서 엄마한테 똥 싸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좀 해서 혹시나 여기 부드러운 흙을 갖다 놓으면 여기다가 알아서 쌓아주면 좋은데 예, 뭐 길냥이가 그런 훈련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 이거를 설치한 거는 좀 직접적인 인연은 없지만 뭐 이렇게 가끔 보기도 하고 영상으로나마 보던 그 친구가 이 주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데 끌어들인다기보다 낯선 환경에서 굶어 죽지는 말하고 추운 겨울도 되고 밥이나 어디서 얻어먹고 있는지 참 길냥이가 그렇죠. 사람들이 뭐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생존을 위한 끼니 정도라도 여기서 해결을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여기 동네에 길냥이들이 많아요. 제법 많은데 다른 놈들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놈이 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저 하우스 앞에 그릇에다가 고양이 밥을 좀 놔뒀는데 와서 보니까 먹었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놈이 와서 먹는지는 몰라도 먹고 가는 놈 있으면 뭐 제가 저게 여유가 된다거나 뭐 하면은 가끔 가다 사와서 다른데 이렇게 길가에 놓고 뭐 공원에 놓고 이러면은 저기 사람들 민원이 들어와요. 지저분하다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땅 안쪽에다가 설치를 했고 최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 보이는 위치에다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비도 안 맞게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치고 이러면 사실상 앞에 와서 보기 전까지는 고양이 집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구독자가 요동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뭐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로 구독 취소까지 누르고 이런다는데 저는 뭐 딱히 그런 게 신경 쓰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영상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예, 취소하실 분은 취소하셔도 됩니다. 고양이 밥 준다고 싫어하시는 분은 예. 그리고 제가 어차피 제가 여기 전에 고양이 팻말 이름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까망이 예, 그 까만색이나 회색 계열이 들어와서 밥을 먹으면 예, 이름표를 여기다 설치를 하면 딱 맞겠고요. 뭐 흰놈이나 삼색이가 와서 먹는다 그러면 참 안타깝지만 뭐 밥은 주긴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이 동네도 음식점이 많고 한데 잘 못 얻어먹고 다니나 봐요. 뭐 돌아다니는 길냥이 보니까 뭐 많이 야위였더라고요. 전부 다.
일단은 오늘은 요거를 설치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좀 꾸미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날 때 이것저것 뭐 급한 것들 정리가 되면 다시 여기 또 와서 이제 뭐 적응하라고 이제 흙을 옆에 갖다 놓을 거고 밥 그릇을 이쪽에 갖다 놓기는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여기 정리가 좀 되고 이러면 나중에 뭐 비 안 맞게 좀 해줘야지 라고 말을 하자마자 비가 왔네요. 밤에. 그래서 통도 좀 젖어 있고 주변에 흙도 젖어 있고 뭐 밥은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비 맞으면서까지 먹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널브러져 있던 그 플라스틱으로 틀을 짜고 예 이거는 이제 제초 매트입니다. 제초 매트인데 요것처럼 이렇게 보면 빗방울이 바로 스며들지는 않고 튕겨내는 역할을 좀 합니다. 이렇게 물도 좀 고이고요. 그래서 그 비닐 대신 제초 매트를 덮어서 비가림막을 해줬고요. 요 이제 땅을 더 파서 저기에 위치시키고 집을 요 안에 넣고 흙도 요 안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밥하고 물하고 갖다 놨고요. 뭐 집에는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요렇게 해서 고양이 집을 비가 와서 좀 많이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완성했습니다. 여기다가 팻말을 걸 건데 제가 만들어 놓은 팻말은 이름이 까망이에요. 근데 까만색 계열의 회색 계열이 들어오면 까망이로 이름표를 붙일 거고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걸로 밥을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